이봐, 다들 괜찮아? 갑자기 폭격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주변을 샅샅이 훑었지만 카르텔 잔당의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에 따르면 분명 이곳에 카르텔 잔당들이... 설마... 잘못된 정보가 내려온 건가? 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카르텔 잔당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폭격에 휩쓸린 민간인들인가? 소지한 무장들을 보니 무법지대의 레인저들 같습니다. 환도 수비군? 이들이 왜 여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도와줘. 부상이 심각하군요. 빠르게 응급조치는 해뒀습니다만 본부로 이송할까요? 작전을 잊었나? 지금은 이 근처에 숨어있는 카르텔 잔당들을 쫓는 게 급선무다. 게다가 몇몇은 지금 이송시킨다고 해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런... 본부에 이곳 좌표를 전송하고 의무지원을 요청해라. 아군의 강한이라면 그때까지는 버틸 수도 있겠지. 서둘러, 오늘 안에 놈들이 근처에 숨어있을 만한 곳들을 모두 수색해야 한다. 비라막을 환도놈들, 역시 우리를 챙겨줄 리가 없지. 카르텔 잔당인 줄 알았다니, 고작 그런 오인 사격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저건 뭐지? 죽을 때가 되니 별 이상한 게 다 보이는군. 여긴 난 분명 무법지대에서. 그렇지, 거기서 황도놈들의 폭격을 맞고.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사후 세계인가? 착하게 살진 않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이상한 곳에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응? 역시 재미있는 분이군요.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찰나의 차이로 생사를 겨루고 그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 이요. 당신은 누구지? 여긴 어디야?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태초의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원더라 불리는 곳이지요. 골치 아픈 이야기는 질색인데. 이봐, 네메르, 내가 궁금한 건... 알고 있어요. 무법지대에서 황도군의 눈문 폭격을 맞아 죽어가던 당신이 어째서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겠죠? 잘 알고 있네. 이곳에서 당신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왔답니다. 나를? 어째서지? 이 세계에는 당신처럼 의지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 이 세계가 의지를 가진 당신이 죽는 것을 아직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의지? 이것!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의지의 씨앗이에요. 이게 내 의지? 잠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은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처음 보는 곳에 던져져 이 세계에 흩어진 의지를 모으고 다시 원더를 찾아야 하죠. 의지는 또 다른 의지를 끌어당기는 법. 그 인도에 따라
당신은 의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 부딪힐 거예요. 그들을 만나 꺾는다면 그들의 의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겠죠. 잠깐, 원더? 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본 것 말이에요.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아, 그때... 이런... 아무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가는 모양이군요. 의지가 이끄는 대로 길을 모르겠다면 원더를 부디 당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기원.